광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5월로, 광주의 5월이 우리 모두의 5월임을 알리고 5.18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41년 만에 얼굴 사진이 발견된 당시 초등학생 희생자 고 전재수 군과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필경사로 활약한 고 박용준 열사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